안녕하세요. 저는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저자 도정미라고 합니다. 제가 성이 특이해서 도여사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불리신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의 잔소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부를 때 김여사님, 이여사님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네.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서 도여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져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작가님의 책을 이미 읽어가지고 그 이름의 뜻과 작가님이 그 살아오신 삶이 딱 오버랩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떡볶이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떻게 떡볶이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떡볶이 집을 차리게 된 거는 큰 꿈이 있어서 차리게 된 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은행을 다녔었고요. 은행 다니면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손님들이 통장을 보면서 제 통장이 점점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잔액이 한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한 번에 이체하는 금액이 저희 월급 되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나는 되게 힘들게 버는 금액인데 그분들 되게 쉽게 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분의 직업을 보니까 사업가, 기업가, 그리고 대표님 이렇게 돼 있는 호칭이 더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한번 내 이름으로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자기개발을 배우러 서울도 다니고 CS 강사라던가 비누, 아로마 테라피 이런 자기개발 관련되어 있는 걸 많이 배우기 시작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어요. 마흔이 안 되는 나이였는데 그때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먹고 살지 한참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먹고 다음날에 해장을 하러 떡볶이집을 갔는데 떡볶이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사장님 이거 차리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랑 한 술 5번 정도 먹으면 방법 다 알려줄게요 라고 그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러면 좀 친해지니까 레시피하고 인테리어 다 해줄 테니까 가게 한번 차려볼래?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다만 인건비 때문에 주방 아줌마를 두면 인건비 때문에 남는 게 없으니 와이프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었는데 저도 마침 회사를 다니면서 회의감이 느낄 때라서 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해준다는 말에 그리고 레시피를 다 알려준다는 말에 가게를 차리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남편분이 퇴직을 하고 새로운 길을 물색하다가 우연히 떡볶이를 만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그 남편분이 막 사업한다고 했을 때 뭔가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기존에도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사업을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다라는 꿈이 있어서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내가 남편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 해보자 라고 퇴직금과 친정에서 돈을 끌어다가 하게 됐죠. 그럼 이제 그렇게 딱 떡볶이 가게 열었잖아요. 생각처럼 잘 됐어요?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상권이 학교가 많이 있어요. 옆에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분식집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가게가 차려지자마자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장사가 잘 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딱 되니까 그 손님의 반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장사가 안 되는 형국까지 오게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신다고. 떡볶이 지금 책에 보니까 3,000원짜리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또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가능한 건가요? 이게? 떡볶이로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많이들 놀라세요. 근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요 한 달로 따졌을 때 금액은 커 보이지만 이게 한 번에 버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금액을 30일로 쪼개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처음부터 큰 금액 1,000만 원 1억 내가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하시면 저처럼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000만 원 매출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3개월 동안은 그 정도 충분히 냈었는데 매출 다시 빠지면서 다시 올리기까지 한 2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하루에 한 개씩 배운다는 마음으로 장사하는 비법을 하나씩 쌓기 시작하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1,000만 원 이상을 벌게끔 만든 거죠. 떡볶이로 1,000만 원 벌고 이제 책까지 쓰셨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딱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꽃길만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책에 보니까 뭐
연체, 독촉, 통장 압류, 가상화폐로 아파트 한 채까지 날리셨다고. 얼마나 어려우신 상황이셨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3, 4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코로나로 다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때 시기를 저와 같이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사람이 돈이 없다 보면요,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사기 같은 거나 투자 같은 것도 이런 거에 많이도 휩쓸리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때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가상화폐 손을 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돈을 날린 건 아니었고, 예전에 은행을 다녔으니까 저도 돈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을 넣었더니 한 2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넣었더니 20만 원 벌죠. 그러면 10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 월급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큰 돈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 돈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로 해서 전세자금을 빼줘야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이 5천만 원을 한 번에 넣게 되죠. 그게 1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정말로 영이 하나 사라지는 허망한 기적을 봤어요. 그때 구멍이 타들어갈 것 같았고요. 네.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체, 독촉, 압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시달리게 되니까 눈을 뜨는 것조차도 아침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정말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번 생은 잘못 살았다, 이번 생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한다, 이런 자책감 때문에 혹시 순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해서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라고 했는데, 엄마 뱃속으로 낳은 딸이라 그런지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더라고요. 혹시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 따라 죽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중에 엄마도 따라 죽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너까지 잘못되면 이라는 말에 탁 걸렸어요. 그게 불과 8년 전에 남동생도 저와 같이 똑같이 이런 생활고라든가 세상 탓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저까지 잘못되면 정말로 엄마 가슴에 한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신발끈을 고쳐 신고 내려왔죠. 근데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 그러면 방법은 다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잃었지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에다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고 한 달에 천만 원 벌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떡볶이 가게 운영하시던 중에 가상화폐 투자해서 5천만 원, 500만 원 된 건가요? 네. 지금 이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야 어떻게 떡볶이를 팔아서 이렇게 천만 원을 볼까? 여기에 좀 많이 궁금해서 보실 것 같아요. 책에서 또 친절하게 일매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리기 위한 장사 비법을 공유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위기가 있었을 때 저희 가게에서 제가 했던 방법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라서 배달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홀만 하시는 분들은 배달은 한 개라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배달을 무조건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해보고 우리 동네에 배달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요. 따로 포장 용기 같은 거 사지 않더라도 커피숍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커피 용기에다가 위에 랩 한번 씌워가지고 거기에 뚜껑 덮어서 비닐에 담아서 리본끈 묶어줘서 보내주는 걸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배달을 해보고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네네. 어떤 분은 배달하면 남는 것도 없는다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배달의 민족 같은데 수수료를 한 달에 8만 8천 원을 내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88만 원치를 벌면 이득이거든요. 근데 누가 했다더라 가더라 말만 듣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해보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말을 듣고 한 가지라도 꼭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4만 원 파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커피숍 하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4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4만 원 팔았으면 다음 주에는 8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6만 원, 이렇게 팔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만들어가면서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음식을 파는 사람은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요, 거기다 마음을 붙여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생각을 하시면 손님이 이 음식을 받았을 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편한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 음식을 받는 손님 입장이 편해야 되는데, 음식을 팔고 1, 2년이 지나면 초심을 잃고 그런 마음이 해이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님의 표정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보시면다면, 단순하게 계산으로만 했을 때 천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조금 조금씩 늘어서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그럼 처음에 누군가 떡볶이가 열었다 하면은 현실적인 매출은 얼마인 거예요? 아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루에요? 네.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배로 올리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책을 제가 쓰게 됐던 이유가 옆에 네. 이제 커피숍 언니에게 제가 아침마다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캐러멜 마끼아또를 먹거든요. 그래서 살이 안 빠져요. 근데 그 캐러멜 마끼아또를 사러 갔는데 그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 가게 내놔야겠어. 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하루 종일 4만 원 팔... 그 10만 원도 못 미치는... 네. 그런데 옆에 정말 삼겹살 집도 그렇고 횟집도 그렇고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팔았다고 울상지으신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올해 한 자리에서 9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생겨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계속 옆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근데 혹시 내가 책을 써서 드리면 이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글로 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그 카페는 어떻게 됐나요? 그 카페는 언니, 며칠 올라갔나요? 네, 올라갔어요. 배달을 하셔가지고? 네네. 배달은 지금은 네.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 네. 마음 자체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소반실 때는 가게를 내놓고 부동산에서 찾아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거 손님들 더 좋아할까 하면서 저한테 자주 물어보고 웃으면서 장사를 하세요. 근데 뭐 책에는 써있지 않았지만 이게 남편 분과 공동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갈등은 없었나요? 아니 싸워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싸우셨어요? 더 같이 부부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동선에서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근데 저는 전화를 받는 일 그리고 떡볶이를 하는 일 이런 식으로 분리를 딱딱 분업을 해야 해요. 남편은 김밥하고 순대하고 튀김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동선이 부닥치지 않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정했으면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잖아, 이거 이렇게 해 라고 서로 간섭을 하고 지시를 하게 되면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음식 내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한 1년 안에 이거를 서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하도록 노력을 했죠. 그 역할 배분을 이제 작가님께서는 조리를 하시고 네, 남편분은 서빙이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뭐 작가님한테 선물 받았지만 이제 1매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소하지만 꼭 챙겨야 될 게 있다고. 뭐 어떤 건가요 그게? 저는 특별하게 손님들한테 해드렸던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손님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그 사소한 것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혹시 긴 머리로 떡볶이 먹을 때 불편할까봐 머리끈 하나씩 챙겨주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나서 막 맵다고 부채질하면 그런 모습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사탕 하나 지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혹시 배달을 시키면서 아이가 자고 있어요 똑똑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있어요. 기사님한테 꼭 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못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엽서에다가 제가 손글씨로 써가지고 아이가 자고 있어요 노크해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배달기사분들이 이제 워낙 배달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써있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이제 그 문 앞에 붙여서 이제 모든 배달기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죠. 그걸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기사님들도 네. 항상 바쁘시니까, 그리고 손님한테도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이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엽서를 10개 정도로 써가지고 아이가 자고 있어요 라고 돼 있는 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정말 리뷰에 답글이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저 이런 거 꼭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쁘게 써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정말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라 네. 손님들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거를 정말 감동받은 서비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마음을 내줄 때 손님들은 저희 가게에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 매출이 10만 원에서 점점 올라가서 100만 원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뭐 사탕이나 머리끈, 스티커를 넣어주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처음에 이런 거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네. 저도 다른 집 가게를 많이 가서 보게 되고 저도 배달을 많이 시켜먹게 되죠. 그리고 장사는요 솔직히 비밀이 없어요. 네. 그 가게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가게에서 받는 서비스를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대로 배워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떡볶이를 장사를 하면서 이런 배우는 자세로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그 했던 것 중에 손님한테 쓰레기 봉투 넣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감자탕을 시켜서 먹었는데 뼈가 있잖아요. 그 뼈 봉투를 담는 쓰레기 봉투를 따로 주신 거야.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이거 괜찮은데 혹시 우리 손님들도 야외에서 먹을 때 먹고 나서 쓰레기 버릴 게 혹시 없어서 우리 거 그냥 봉지에다 버리면 상호 나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쓰레기 봉투 넣어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혹시 드신다고 포장하러 오시면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야외에서 드세요? 라고 물어보고 쓰레기 봉투, 종이컵 그리고 젓가락, 그리고 테이블 까는 비닐 이런 거 챙겨드려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아까 전에 머리끈이나 사탕 이런 것도 챙겨드리고 네. 하면서 손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연인 같은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사탕이나 머리끈 뭐 이게 스티커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뭐 그 작은 거 뭐 한다고 달라지겠어? 그리고 뭐 안 그래도 뭐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돈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뭐 귀찮은 것도 있고 안 할 것 같은데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뭐 피부로 체감되는 변화 같은 게 있으셨어요? 장사가 안 되면 사장님들이 맨 처음 생각을 하시는 게 가게 인테리어를 바꿀까? 메뉴를 바꿀까? 샵앤샵을 할까? 하면서 돈을 더 투자를 하실 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장사도 안 되는 판국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율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저는 작은 금액으로 드릴 수 있는 머리끈이나 사탕이나 이렇게 서에다가 우리 가게 이름 박아서 손님들한테 계속 인식이 되게끔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손님한테 해드렸을 때 그 손님이 다른 손님한테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가게에 와서 자기 친구한테 여기 떡볶이집을 자랑을 하고 싶었대요.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선 배달을 시켰더니 배달을 시키면서 테이블을 보니까 친구 책상에 저희 머리끈이 3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너 여기 단골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알아봤다. 그거는 서로 알고 있는 그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네. 사기그릇 같은 게 이렇게 깨갖고 나눠 가잖아요. 증표처럼 날아갔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끄러고 사탕이 서로 우리 나눠가진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 꼬마 아이들은 그 떡볶이를 시켰는데 사탕이나 머리끈 봉지가 안 들어있으면 서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피카츄 빵을 먹으면 피카츄 스티커 모으듯이 저희 그 사탕하고 머리끈 봉지가 안 들어있었다고 서운하다고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거절은 손님의 두 번째 의견이다. 이제 거절을 받으실 때가 뭐 보통 뭐 음식 때문에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장사를 하기 전에 올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텔레마케터 네. 이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한 사람이 싫다고 하고 한 사람이 맛없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상처를 받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칭찬은 손님이 해주는 첫 번째 의견이라면 거절은 손님이 해주는 두 번째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럴 수도 있어. 내 마음하고 또 다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점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혹시 내가 여기에서 손님한테 부족하게 했던 부분을 내가 한 번 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떡볶이가 기본이 매운맛이거든요. 근데 너무 매워요 라고 하면 이거 매운맛을 좀 더 조절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뭐 튀김 같은 거 빠진 게 있다 라고 하면 네임펜으로 그어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손님들의 요청사항 같은 거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손님들한테 답글을 해준다거나 문자로 아니면 거기다 메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님의 의견을 하나를 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나한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하나의 나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맛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이 강해가지고 네. 어떤 사람이 맵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매운지 안 매운지는 기준을 잡기 어렵지 않으세요?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7살부터 70살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운맛의 정도를 설명을 해줄 때 가장 보편적인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요. 기본 매운맛이 신라면 정도예요. 열라면 정도예요. 네. 불닭면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고요. 네. 애들이 못 먹는다고 그럼 진라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다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럼
근데 처음에는 네. 내가 먹는 거 내가 제일 맛있다고 하고선 맛을 하나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들 매운맛이 다 달라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요. 작가님께서 이제 매일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이제 마음가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오실 고객분들을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 저는 우리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사장이다. 떡볶이를 팔아도 사장이고 치킨을 팔아도 사장이고 카페를 해도 다 사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체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회사에서 내 회사를 가게를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를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을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내가 기분 좋아지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200원씩 저금통에 넣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결식아동 후원하거나 그런 마음을 먼저 쓰려고 해요. 근데 그중에 실천한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1등? 대전에서 1등?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아요. 네. 저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1등하는 가게가 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1등하는 가게가 그게 어렵다면 오늘 만나는 손님에게 네. 내가 1등으로 기억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아 떡볶이 했을 때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 있는데 이런 사장님 있는데 다음에 그럼 여기 가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1등으로 기억나는 가게가 되자.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그릇이라도 더 팔자 라는 마음이 있어요. 손님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떡볶이하고 순대 5천원 6천원치 이렇게 사가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어디를 갔더니 한 그릇 소량 포장 이런 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인상을 팍팍팍 쓰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돈이 모여가지고 10만 원이 되고 그게 100만 원이 되는 돈인데 네, 사장님들이 큰 돈으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지 오늘 내가 퇴근 시간이 밤 10시다 라고 하면 10시에 퇴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판매 금액으로 퇴근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10만 원 정했으면 30만 원 팔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팔면 빨리 퇴근하나요? 네. 근데 대신에 혹시라도 체력이 좀 되신다면 네. 그 다음날에 30만 원 팔 거를 오늘 미리 조금 더 팔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쌓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생각을 하니까 손님이 문 열고 들어오는 종소리가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사람만 만족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해요.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족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의 전화번호 목록에 한 2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한 명을 만족을 함으로써 그 200명을 만족할 수 있다. 이분을 안에서 100명이라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장님들도 하루에 마음가짐과 행동 한 개만 바꿀 수 있다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 매출로 바꿀 수 있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동네에서 1등하는 가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떡볶이 프랜차이즈들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개인 소상공인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대기업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는 광고 차이거든요. 광고를 손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걸 자주 봤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글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중적인 것보다 나만의 가게, 네. 나를 기억해주는 가게 그런 걸로 손님들이 더 원하기도 해요. 또 우리 가게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한쪽 벽에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네. 그 포스트잇을 꽉 채운 아이들이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걸 쓰는 이유가 나는 여기 왔어 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한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가게라도 오는 손님한테 혹시 말 한마디 걸 수 있으면 간부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그 사장님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분이 저희 가게 오셔서 밤늦게 떡볶이하고 순대를 사러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 오늘 퇴근이 늦으셨네요. 오늘 소주 한잔 하고 주무시려고요 라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한잔 하고 자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렇게 안부 물어봐주는 사람이 오늘 처음이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못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작가님을 찾아오는 거네요.
작기 때문에 더 빨리 변화할 수가 있고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한테 작고 사소한 거에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무조건 큰 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작가님께서 이제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정말요?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네. 예전에 연애하셨을 때요. 네.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뭘 해주면 기분 좋아할까? 네. 하면서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잖아요. 네. 사장이 되니까 오픈 시간을 기다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연인을 보는 마음으로 해서 긴 머리, 손님이 혹시라도 머리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건네주고 마스크 한참 많이 끼고 다녔었잖아요. 테이블 위에 마스크를 올려놓으면 혹시라도 떡볶이 국물이 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담는 봉지를 따로 드렸었고요. 옆에 아닌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그런 마음으로 해주고 그리고 그 사탕 주던 것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서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주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는 최근에 엄마한테 한번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면요. 어머님들은 꽃이나 돌멩이 네. 자연 이런 거 많이 올려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자꾸 올려놓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남편도 보내고 그리고 자식도 앞세우고 그리고 나도 이제 결혼을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풀꽃 하나도 너무 감사하고 돌멩이 하나도 너무 이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꽃도 그 풀꽃 하나가 피우기 위해서 비바람을 얼마나 맞았을까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바위에서 깨지고 얼마나 파도를 맞았으며 굴러서 여기 왔을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돌멩이 하나 그리고 꽃 하나가 다 이뻐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고단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미울 것도 힘든 것도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한 말이라도 건네주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이제 뭐 미운 고객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작가님을 조금 힘들게 하시는 이제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힘을 들게 하나요? 가끔씩 이제 별점 테러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가게를 하면서 지금 9년 동안 제가 유지하고 있는 게 네. 별점 5.0 네. 만점.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가게가 있다니 진짜. 우리 동네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작가님이 저 전파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배달의 민족 보면서 댓글을 어떻게 쓰는지 네. 그걸 서로 벤치마킹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유지를 하는데 그런 댓글 하나에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고객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떡볶이를 시켰을 때 손님이 배고파서 이걸 시켰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걸 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아 맞아요 매울 때 상사한테 깨져서 네. 그리고 육아퇴근 육퇴 끝나고 나서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그 온 길을 보면서 저도 댓글을 달다 보니까 네. 평점 5.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구매율이 높은 편이라서 거기에 있는 기존 고객님들이 많이 저희를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혹시라도 근데 그런 나쁜 댓글이 달려서 사장님의 기분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한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사람도 그 감정이 나한테 그런 거는 아닌데 내가 같이 감정으로 응대를 해서 감정으로 댓글을 쓰게 되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한 댓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먼저 하고 이건 이런 점을 바꾸겠습니다 개선하는 의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까지 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댓글을 안 다는 게 아 아예 그냥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집에 퇴근할 때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 위에다가 더 좋은 댓글이 달리도록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가 더 많이 나가요. 그분한테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다른 분한테?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댓글이 달렸으면 오늘 그러면 다음 손님보다는 서비스 더 많이 나가서 더 좋은 댓글 달리게 하자. 네. 그래서 그 안 좋은 댓글이 밑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최대한 손님들하고 많이 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 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들어서 아기를 가지고 작가님의 그 가게 별점 테러를 한 거예요. 아 떡볶이 시켜봤는데 맛도 없고 여기 몇 점을 이해 못하겠다 이런 스티커 달렸어요. 네. 작가님을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 우선 손님한테 네.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를 하고요. 전화를 직접 해요? 네. 그럼 손님은 고객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아 혹시 손님이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하고 하나는 환불일 거예요.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전화를 해서 혹시라도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취소를
원하면 취소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응대를 네.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은 손님하고 2박 3일 동안 사온 적이 있었어요. 왜요? 저희가 네. 지역에서 쓰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카드로 쓰게 되면 10%를 적립을 해줘요. 캐시백처럼. 네, 네. 근데 그날 기사님이 그 카드로 승인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손님이 다른 카드로 하게 됐나 봐요. 네. 근데 그 카드로 해서 10% 적립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혹시 적립이 1850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떡볶이는 드셨으니 떡볶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1850원을 입금을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손님이 분이 안 풀리셨나 봐요. 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희 네. 가게로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서운하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혹시 불편하셨냐? 라고 했더니 저 여기 원래 떡볶이집이 엄청 단골이었어요. 사장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봤더니 그날따라 이런 걸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무시를 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네. 있었던 거라 손님한테 그러면 내가 그동안 다 그렇게 시키신 거 알고 단골인 거 아니까 다음에는 더 잘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이걸로 시간을 더 보내시고 마음이 힘들어지시는 게 언니 손해니까 우리 여기에서 같이 한번 좋게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결국은 그 손님이 고맙다고 자기 마음 알아줘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그 별점 테러 하신 분이 지워주나요?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마음이 풀렸으니까 이제 삭제를 해주시는군요. 삭제를 하시거나 별점 다시 수정을 해주시고 하시죠. 근데 그렇게 제일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일, 네. 뭐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속사정을 많이 들어주는 일을 하기도 해요. 작가님 또 CS 관련 일을 또 하셨어가지고 네. 그쪽에 더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시 네. 보통은 그냥 그런가 보다. 보통 이제 그 별점이 낮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음식 맛을 더 맛있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마음을 어루만져야지 생각을 하시는 게 네 맞아요. 네. 그게 음식 맛은 보통 그 맛있어서 줄 서는 맛집이 아니라 음식 네. 맛은 간만 맞으면 되거든요. 한 70점 정도래요. 네. 나머지 30%는 그 가게 분위기래요. 분위기. 그리고 이 가게에서 파는 그 음식에 대한 부분이 사장님이 네.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끄는 거고요. 장사는 솔직히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분위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가게로 오는 거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 작가님의 그 에너지 넘치는 감정들이 전달이 잘 될 텐데 배달은 이게 또 배달원을 거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용기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그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손님들은 어플로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네.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주인이 이렇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사장님 한마디라는 거기 란에다가 제 사진도 가끔씩 사진 찍어서 올리고요. 네. 그리고 가게 분위기가 손님한테 느껴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 사진 네. 그리고 이렇게 머리끈 같은 거 포장하는 것도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갖고 시어머님하고 포장도 하거든요. 그런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라고 알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거를 가게로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손님들이 믿고 시킬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배달을 하는 때에 손글씨 하나라도 쓰면 손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요청사항에 손님의 닉네임을 받거든요. 이건 약간 리뷰 이벤트처럼 무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기 시작을 했어요. 같은 건물이라도 사무실이라도 누가 시켰는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닉네임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닉네임을 떡볶이 뚜껑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지나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엊그제는 또 카네이션 눈을 드렸었거든요. 아, 모든 배달하는 데 다 넣으신 거예요? 네. 이 카네이션은 제가 이제 5월달마다 항상 하고 있고 뭐 빼빼로나 네. 발렌타인데이 때는 꽃 하고 있는데 카네이션 비누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네. 인터넷으로 솔직히 찾으면 150원이에요. 네. 근데 이런 특별한 날에는 그런 손님한테 한번 꽃을 주면 그 손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떡볶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꼭 담아서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그걸 받고 저한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 맨날 이렇게 좋은 거 주시고 꽃도 주셔서 저도 감동이에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즉석복권이었어요. 당첨됐나요? 핑크색 야광에 5억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네. 사장님도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다고 당첨되면 야. 좋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걸 주면은 집안에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도와주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대표님도.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이죠.
가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간이 이제 대부분 맞으면은 맛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은 네.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건가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네. 이 음식을 네. 한 거기도 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순대 못 먹으면서 순대집 차리신 분들 네. 회 못 드시면서 초밥 하시는 분들 네.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음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막 이 음식점 하면 차리면 대박난데 이런 말을 듣고선 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음식을 하면서요 네. 튀김을 막 튀기는데 오늘따라 김말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 오늘 오징어 튀김 너무 맛있어 보여 그러면서 하나 집어먹고 싶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지금 이틀이 멀다 하고 꼭 먹고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 손님 오죽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내가 먹어도 맛있을 정도면 우리 손님도 당연히 맛있고 행복해야겠지 네. 라는 게 꼭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동네에 되게 유명한 짬뽕집이 있어요 네. 거기가 낮장사만 하거든요 점심 두세 시간만 장사를 안 하시는데 그날은 갔는데 사장님이 본인이 끓인 짬뽕에 네. 밥을 말아서 부부 내외가 드시고 있을 때 캬 소리를 내면서 드시는 거예요 자기 짬뽕을 먹으면서 네. 본인이 끓이신 것도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라고 내가 이렇게 맛있으면 우리 손님들 얼마나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거야 라고 네.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배웠죠 아 내가 먹어도 내가 맛있으면 우리 손님들도 행복할 거고 맛있어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 작가님께서 이제 역경의 의미를 알면은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싹 날려봤잖아요 네. 그래서 통장 0원도 돼봤고 압류도 돼봤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용불량자였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그 이야기가 역경을 준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 잃고 나서 다시 일어난 게 만 원부터 네.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 압류가 돼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손님들한테 받는 만 원 현금을 매일 모았어요 그래서 만 원씩 모아서 한 달이 되니까 30만 원 딱 100일만 모아보자 1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100일을 딱 모았어요 100만 원이 되니까 다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 할 수 있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좋은 돈에 대한 감정을 끌어당기면서 다시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작은 거 만 원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까운 가족을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잃었더라도 10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저의 하루 목표가 하루에 한 사람 도와주기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 친구 되어주기 하루에 한 사람 살리기예요 그래서 이 역경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이것 또한 나의 소명일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더 큰 것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혹은 작가님이 뭐 다 날렸어요 네.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또 월천만원 만들 자신이 있으세요? 네 전 사실 누구라도 작가님 책을 읽고 이걸 그대로 따라 한다면은 뭐 떡볶이를 불문하고 다른 뭐 소상공인의 네. 뭐 자영업이 되겠죠? 네. 다 월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생각하세요? 네 가능해요 저는 지금 다시 시작을 해서 떡볶이가 아니더라도 네. 저한테 치킨을 갖다 줘도 신발을 갖다 줘도 네. 월천만 원 벌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해서 온라인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온라인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도 수익 내는 구조가 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기획을 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상담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떡볶이를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라고 해서 이 떡볶이는 네. 저뿐만 아니라 뭐든지 파는 게 있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대표님도 파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고요 하는 곳에서 10년 정도 되면 전문가 소리 듣는데요 저도 이제 지금 한 9년 정도 돼서 1년 남았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자세라면 누구든지 한 달에 천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럼 만약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떡볶이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뭐 치킨이나 뭐 오뎅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다른 업종을 해보실 것 같으신가요? 떡볶이 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좀? 떡볶이에 대한 부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담벼락
그 커트 밑에다 체육복까지 입고 네. 우선 뭐 담벼락 뛰어넘어가면서 몰래 먹고도 했었거든요. 네. 가장 추억이 많이 남겨있는 음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제 나 떡볶이 먹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디서라고 묻기보다 누구랑? 네. 이라고 많이 묻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누구랑 있었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음식이 떡볶이지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요 맵지만 달콤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떡볶이도 맵지만 달콤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떡볶이에 대한 건 계속 할 것 같아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뭐 근데 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을 좀 추가하신 이유가 있나요? 돈을 네. 제가 한번 날려보니까 네. 돈을 내가 왜 잃었지? 라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게 억울해서라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잃었을 때 한 6개월 안에 네. 돈하고 부자 되는 거 관련된 서적을 1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때 만났던 책 중에 하나가 김성 회장님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 가장 빨리 벌려고 하는 마음을 버릴 때 온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많이 벌려고 가상화폐를 했던 이유도 네. 아마도 그거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은행을 다녔었잖아요. 네. 은행에서 가장 공부한 것 중에 복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금하고 이자가 더해졌을 때 그걸 다시 한 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자가 붙어서 복리가 되거든요. 이 시간이란 개념을 빼면요 더 빨리 이루려고 하면 부작용이 따라요. 그래서 뭐든지 주식이든 투자든 사업이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충실하게 같이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이행을 하게 된다면 그게 가장 빨리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순간에 돈을 빨리 버는 방법보다는 3,000원씩 떡볶이를 팔아서 이걸로 30만 원을 만들고 이걸로 300만 원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게 이제 돈을 다 잃었다가 다시 또 모으면서 어떤 그때 공부도 하셨고 실전적으로도 해보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갔군요. 네, 그리고 그때 덕분에 원형 탈모가 왔잖아요. 지금은 다 나으셨나요? 네네. 아. 그래서 그때 원형 탈모 왔을 때 네. 그거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모자를 쓰게 된 거였는데 근데 남들은 좀 얌전하게 까만색이나 갈색 이런 걸 쓸 수가 네. 있는데 이왕 쓰는 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써볼까? 하면서 이 모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결점이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떡볶이의 댓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작가님께서 이제 그 댓글 쓰는 방법을 더 친절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세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맞아요. 댓글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런데 이거 글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텔레마케터를 오래 했을 때 네. 쓰는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손님이 한 말을 복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만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님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상황은 개선하겠다 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신뢰성을 주거든요. 이름, 복창, 개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답글을 달 때 첫 번째로는 누구누구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어떤 음식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앞에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서로 이름을 기억을 하는 게 그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웬만하면 제가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답글을 달 때는 앞에 호칭을 꼭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손님이 한 이야기를 복창을 한다는 거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손님 이야기 잘 듣고 있죠?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오늘 떡볶이 어떻게 해서 맛있었어요? 라고 써있으면 아, 네, 저희 떡볶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복창을 하고 뒤에 감사합니다를 붙이는 게 네. 손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선의 의지. 혹시라도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누락될 때가 있어요. 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손님은 아 바빠서요. 아 오늘 정신없어서요. 이렇게 손님한테 응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돈을 내면서 먹는 고객들은 사장이 바쁘다는 감정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는 핑계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점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나서 손님한테 환불을 해주더라도 기프티콘이라던가 사과의 문자를 꼭 보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아 오늘 떡볶이 몇 개 먹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떡볶이가 덜 매워요. 라고 저에게 댓글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스트레스 받으셔서 화끈하게 먹고 싶으셨는데 네. 덜 매워서 죄송해요. 네. 다음에 주시면 물당면처럼 아주 지옥의 맛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손님한테 네. 불닭면 컵라면을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어요. 오,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손님 끄덕 웃더라고요. 아, 놀랬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혹시 저 회사는 남편은 이렇게까지 하면 오방이야? 그쵸, 그쵸. 라고 하실 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천 원이 아까워서 손님한테 인심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손님한테 더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다라는 걸 의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 한 번은 그런 손님도 있어요. 생일이라고. 네. 오늘 저 생일이라서 떡볶이 시켰어요. 친구들이랑. 라고 해서 아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문자도 보냈고 기프티콘으로 그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팔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보내드린 적 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이런 것도 주세요. 사장님 감동이에요. 이게 고객의 마음을 작가님은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남았는데 네. 혹시 제가 이 책을 낸 이유가 또 하나가 저하고 네.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이 책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장사하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다만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게 불과 2, 3년 전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인 분들께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같이 살아내줘서 고맙습니다. 장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누구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용기를 냈고요. 네. 이 이야기 안에는 장사하는 데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저처럼 연체나 그런 거에 시달리고 힘들어 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책이 선물처럼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장사는 네. 이온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포스트잇처럼 마음을 붙여서 파는 거다. 마음을 파는 거군요. 네. 네. 떡볶이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죠. 스티커 붙이는 부분이 손글씨 하나라도 그게 제 마음을 붙여서 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우리 손님들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을 많이 쓸수록 돈을 잘 벌겠네요.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주시고 맞아요. 기프티콘 보내고 마음을 보내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마음을 내주기 네. 시작을 하면서 손님들은 저희 가게에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아, 너무 멋지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의 저자 도정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